I can see the light feeling like darkness night. Go away, go away from here. I can touch the light, I'm falling darkness night. Get away, get away, get away from me. 안녕하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49.9kg를 향한 다이어트에 놀러와 주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영상에 다양한 국가의 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기 전에 자막 설정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감상하러 Let's go!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56.2kg이었어요 그래도 저번 주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 몸무게랑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유지를 해왔어요. 이번에는 아침 같은 점심, 점심 같은 아침 이렇게 한 끼 먹고, 그다음에 저녁 한 끼 이렇게 총 두 끼를 먹을 건데, 첫 끼 때는 카레 수영장 요리, 카레 수영장에 빠진 계란 이런 요리고요. 두 번째 식사는 뭐지? 토마토 침대 요리. 토마토 침대 위에 계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운동은 아침에 공복에 5,000보 걷고, 저녁 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5,000보 걷기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오늘부터 또 다이어트 파이팅!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이렇게 다 감싸고 나옵니다. 머리를 묶어서 옷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머리 보호, 눈 보호,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보호, 자외선으로부터 모든 걸 보호. 먹어.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 그늘에서 좀 뛰려고 합니다. 5,000보가 넘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걷고 뛰고를 반복했는데 끝났다. 여러분 절대 더운 날, 햇빛 쨍쨍한 날 나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더위 먹은 것 같아요. 내일 더 일찍 나가야겠다. 대박. 여러분 거의 2시간을 자고 일어났어요. 거의 1시에 가까워졌어. 와 대박.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첫 끼. 재료는 양파, 카레 가루, 달걀, 치즈. 양파를 썰기 전 선글라스 필수. 양파를 조금 더 얇게 썰었으면 더 빨리 익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느리게 익거든요. 양파가 어느 정도 갈색깔로 변하고 흐물흐물해졌을 때 카레가루 넣어주고요. 물 한 컵. 카레가루. 카레는 약불에다가 5분 정도 더 끓여주고, 지금은 달걀 스크램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짜잔, 어디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안에 치즈가 들어있단 말이죠. 치즈 너무 맛있다. 고소한. 와, 뜨끈뜨끈하네. 아주 그냥 체력이 회복되는 느낌? 섞어서 먹어볼까요? 달걀이 부드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잘 녹아네. 근데 이 카레 다른 재료가 안 들어가고 양파만 들어갔는데도 아우 맛있어. 맛있어. 와 여러분
밥 먹고 이 바지를 입어보니까 아주 그냥 확신이 듭니다. 이 바지가 곧 팡 터져버릴 것이라는 걸요. 이번 장기간 다이어트의 목표는 뭐다? 바로 바지를 느슨하게 입는 것!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이 곡은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를 보고 영감받아서 만든 곡인데요. 영화관에서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내 인생 영화다 하고 다음날까지도 심장이 엄청 뜨거웠어요.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작품상을 포함해서 4관왕을 한 작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뻤어요. 와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을 거예요. 토마토랑 치즈 도장이랑 달걀 두 개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토마토를 이렇게 길게 하나, 넷, 여섯. 토마토 위에 스크램블 에그를 얹어줄 겁니다. 소금까지. 비가 아주 거세게 오고 있네요. 평범한 맛이다. 치즈 있는 거 한 번. 소스가 필요해. 짜잔, 짜잔. 마요네즈. 스테이크 소스. 이거 봐. 벌써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거야, 이 맛이야. 너무 기대된다. 이거야, 햄버거 먹는 느낌. 햄버거. 여러분 비 온 뒤에 하늘 너무 예쁘죠? 대박. 비가 오고 아무리 먹구름이 있어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아이고 예쁘다. 안녕. 여러분 아침에는 엄청 뛰었다가 걸었다가 반복했거든요. 저녁에는 그냥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걸으려고요. 너무 힘들다. 첫째 날부터 천천히 바람을 느끼면서 걷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아까 점심에 카레에다가 양파를 하나 다 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배가 아주 미친 듯이 아픕니다. 화장실을 세 번을 다녀왔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낫진 않았어요. 이게 100% 양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익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양파는 하나를 다 먹으면 안 되는 것 같다. 내일은 꼭 4분의 1만 먹을 거고 채 썰어서 아주 그냥 잘 익혀서 먹을 겁니다. 와우 1.3kg 역시 화장실을 많이 가니까 그만큼 몸에 있는 게 다 빠지면서 수분도 다 빠지면서 이렇게 몸무게는 많이 빠졌네요. 하지만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밖에 또 산책을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30보 걷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양파를 완전 얇게 썰었어요. 어제처럼 배 아프지 않게 완전 팍싹 익힐 겁니다. 오늘은 양파의 4분의 1 정도만 썼어요. 그리고 이거 완전 팍 익힐 겁니다.
오늘은 삶은 달걀이랑 먹을 겁니다. 삶은 달걀 두 개. 가지볶음이랑 미역줄기랑 이거 호박잎까지 더 먹을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은 여기 카레에다가 고춧가루, 후추 다 넣었거든요. 학교 앞에서 팔던 카레 떡볶이 맛이야. 양파가 오늘은 확실히 완전 잘 익었어요. 호박잎에다가 한번 싸 먹어볼까? 가지랑 당근이랑 이 카레 소스를 이렇게 해서 맛있어. 어제 배 아팠던 게 완전 잊혀졌어요. 완전 건강해졌어 지금 다시. 와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금발머리 가발이거든요. 지금 이거 착용해보려고 합니다. 머릿결이 상할까봐 탈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대돼요 이 색깔. 이런 식으로 머리에 쓰면 된대요. 도전! 우와, 신기해, 신기해. 와, 와 너무 기대돼. 와, 괜찮을 거야. 오 마이 갓. 입술 색깔을 바꿔볼까? 아, 너무 웃긴 것 같아. 뭐야, 이게? 토마토랑 삶은 달걀 두 개로 만들 건데요. 하나, 둘, 셋. 스테이크 소스. 오후 5시에 식사. 스테이크 소스 먼저 묻어 있는 거. 토마토랑 아예 소스들 자체가 잘 어울리는 건데. 칠리 소스. 안돼! 달걀 반이 떨어졌습니다. 이따가 치워야겠다. 머스타드랑 스리라차. 오늘 이게 제일 맛있는데요? 운동 가기 귀찮고 초콜릿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나 마셔야지. 초콜릿 아이스크림 빵 위에다가 와플에다가 완전 초콜릿 아이스크림 가득 올린 거 이렇게 먹고 싶다. 여러분 제가 한번 턴을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어지럽다. 너무 더워 보여서 집에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물 1리터 이상을 마셨거든요. 오늘도 화이팅! 시작해볼까? 항상 아침에 이렇게 뚜루룩 소리가 나는 오천보 화이팅! 화이팅! 아직도 3,500보밖에 안 됐어요. 너무 힘들지만 뛰어야지 뭐 어떡해.
와우,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제 카레 수영장에다가 달걀 프라이 세 개를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라란. 여러분, 달걀 프라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달걀 흰자가 익었을 때 이제 불을 끄고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맛있는 계란을 드실 수 있습니다. 2분. 가지볶음, 미역, 김치까지 같이 먹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 정말 맛있겠다. 노른자가 터졌어. 와, 카레랑 달걀 프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이때까지 먹은 것 중에 프라이가 제일 잘 어울려.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소중한 여러분들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을 피아노와 함께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박자에다가 가져가 볼게요. 렛츠 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름이 가사입니다. I'm not gonna from Korea. Send me a hanane bow tie now. I see my cola, Udonora from Morocco. Maria Emanuela from Algeria. Roa Maria, Muda Dodo from Egypt. May Isar Kogel and Nora Mina Sinem Sudinas. Sume Iya Semen Yusuku Baha Melner. Pina from Turkey. Dasha and Asol from Russia. Basis Seren Shirin Galahadi Brani Tayyip from Saudi Arabia. Dara Hadi Elab Janun Aisha Rabib Adyan from Iraq. Alin Fatima from Lebanon. Malika from Tunisia, Colin from Kurdistan, City Chelly from Indonesia, Camila from Peru, Shauk Amira from Arab Emirates, Wad Huda Razan from Palestine, Warsan from India, Rus from Argentina, Jamila from Yemen, Isa Ruizar, Kayla, Taina, Reticia, Emily Ramoni from Brazil, Remas from Kuwait, Almara Nim Safa from Syria, Sahar from Jordan, Ghana, Mongolia, Bianca from Hong Kong, Victoria, Josia from Poland, Emir Yani from Malaysia, Rana from Germany, Nigura from Kyrgyzstan, Swayrod from Cambodia, Nazir Knazim from Kazakhstan. Thank you. 감사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제 밥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얘네로 마법을 부릴 거예요. 하나, 둘, 짜라란. 여러분, 이렇게 칠리소스랑 달걀프라이랑 토마토랑 밑에 상추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한번 버거처럼 싸먹어 볼게요. 중간에 상추를 넣고 이걸 이렇게 접어. 와우, 얼마나 맛있을까? 와, 이거 말해 뭐해. 맛있다. 칠리소스랑 궁합이 아주 그냥. 근데 먹기는 조금 불편해요. 안 돼, 다 흘러. 네, 이렇게 먹어야겠다. 달걀 프라이가 맛있다. 기름이 들어가야 돼, 역시. 여러분, 오늘 하늘 색깔 너무 예쁘죠? 대박. 아까 저녁 먹고 나서 너무너무 초콜릿이랑 막 빵이랑 과자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았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나왔는데 식욕이 좀 감퇴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오늘도 완보를 채우고 내일 열심히 몸무게를 마지막으로 쉬겠습니다. 네, 그럼 결과 보러 가시죠. 고고! Will you play me with beautiful star? I can see the light Feeling like darkness night Can't touch the light. 저는 이렇게 3일 동안 1.3kg을 감량했고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양파를 절대 하나를 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배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화장실을 많이 가니까 그만큼 몸무게는 많이 빠지겠지만 건강엔 해롭다는 점. 두 번째 배운 점은요. 역시 저는 유산소 운동이 정말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을 나눠서 5,000보씩 걸어주니까 걸을 때만큼은 식욕이 완전 싹 사라져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맑아지는 게 느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럼 하루가 상쾌해지고 정말 유산소 운동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굿굿.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맛있는 음식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희의 행복입니다. 저희가 행복한 게 가장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화이팅 하소! 안녕! I can see the light feeling like darkness night